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보면 므리바에서 반역했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민수기 20장 므리바 사건이 소개된 그 본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므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네, 모세가 가나안에 참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모세가 화를 분노를 가지고 했었고 또 반석을 두 번 쳤죠. 그로 인해서 마치 모세가 직접적으로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 같은 인상도 주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그보다 더 상황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반역한 것이 시간적으로는 우선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분노케 한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모세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비난하기 쉬운 것이 또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굳이 또 모세의 잘못을 우리가 또 더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렇게 상황적으로 모세가 화낼 만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할 도리를 주님 앞에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상황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마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또 우리가 특별히 현대생활, 바쁜 현대생활 가운데 또 이민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결국 죄 앞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실행하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뭐 누구 핑계를 대고 뭐 사람 핑계를 대고 상황 핑계를 대고 그것 역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참 분노를 하게 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든 단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로 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는 것인데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실행받은 명령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곧 가나안 민족들을 뿌리채 뽑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용인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상황 가운데 넘어졌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방 민족들을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뭐 노예 삼고 이렇게 하면서 3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 나라들과 섞여 가게 된 거고요. 그 이방 나라의 풍습을 배웠다, 행위를 배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는 완전히 나와서 거룩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가면서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유혹이 크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 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 애굽 사람들이 제사 지냈던 방식으로 그 밑에서 음란하게 제사 지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참 뿌리가 뽑히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예전 옛된 모습인데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 말하자면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서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그 제사 방식 음란한 방식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또 음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또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한 사람 두 사람 섞이고 뭐 며느리 삼든 뭐 사위 삼든 노예로 삼든 그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또 이렇게 참 그 음란한 행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행위에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 참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은 아예 멀리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맞습니다. 요셉이 그냥 도망갔던 것처럼 겉옷을 팽개쳐두고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것처럼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아예 달아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시험 앞에서의 방법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Flee from sexual immorality.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날라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아예 그냥 그 벗어놓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아,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악한 상황으로부터 한번 해보고 시험해보고 내가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음행과 같이 또 재물과 같이 또 권력과 같이 명예와 같이 이렇게 알려진 시험거리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해보면 그것이 참 재미있고 위력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서 이거 좀 괜찮은데 재미있는데 뭐 좀 즐기고 살아야지 뭐 되게 이렇게들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내가 아는 신앙인 누구누구도 이렇게 하던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거기 조금 더 서서 그것을 즐겨보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번에 동사는 sit, 앉아있는 거죠. 앉아서 그것을 더 본격적으로 아예 누리고 즐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여기 있다, 하나님보다 더 위로를 주는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부인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습성입니다. 나쁜 것이 있으면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중하게 명령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습성을 뿌리채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의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 자기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트랙, 한번 빠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서서 해보다가 그 다음엔 철썩 앉아서 해보다가 결국엔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덫이 되리라. 이방 그 풍습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결국엔 그 우상을 아주 정말 잘 섬기는 자기 자녀를 제물에게까지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들 얘기하고도 합니다. 어찌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전도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그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싹 심지어는 양과 염소들,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가증한, 특별히 음행과 관련된 죄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백성은 끝까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짓고 살아갔던 거죠. 서로 음행하고 친족끼리 또 같은 성별끼리 뭐 온갖, 차마 성경에 이런 것까지 쓰여져야 될까 하는 정도로 정말 못된 짓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레위기 18장 24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가 되어서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도구가 이방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06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6편 41절입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42절에 보면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복종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당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복종하게 될 대상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종하게 된, 즉 말하자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참 하나님께서 이 인자하심 베풀어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때에 따라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가운데 혹이라도 시험당하는 경우 있다면 꼭 모세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붙잡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